짧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여 투자한 대비 가장 가성비 좋은 완성도 있는 영상을 만들어내는 것이 또 빨리 만들어내는 것이 채널을 빨리 성장시킬 수 있는 요소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. 편집은 에디트로 들어가서 From Now를 클릭하면 내가 선택한 구간까지 모든 영상이 삭제됩니다. 여기에 있는 Split 혹은 나누기 아이콘을 클릭하면 중간에 내가 원하는 구간에서 영상을 자르고 앞뒤로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. 그리고 앞에 안 쓰는 구간은 딜리트를 클릭해서 없애고요. 이렇게 내가 진짜 제품을 다루는 구간부터 시작하게끔 절묘한 타임을 맞춰주는 겁니다. 이렇게 하고 완성본을 본다면 중간에 지체 없이 제품을 보여준 다음 바르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죠. 한쪽을 바르는 모습을 보여줬다면 스플릿 자르고 또 반대쪽에 본격적으로 바르는 순간을 찾아서 제거해주고 마지막으로 제품 영상을 불러와서 간단하게 자르고 앞 구간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. 정말 어렵게 느껴졌던 영상 편집이 이렇게 쉽구나 하고 느껴지시나요? 제품 영상이 메이크업 영상과 비교했을 때 너무 색감이 칙칙해 보여서 좀 더 생기있는 색감을 더하려고 해요. 에딧에서 어셔스를 클릭하면 브라이트니스를 통해 밝기와 세츄레이션을 조절해서 채도를 높이는 과정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글로벌 뷰티 크리에이터 혜리입니다.